앞으로도 화끈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금요일 밤 남자들의 여자 이야기. 마녀 사냥. 아 오늘 귀엽게 퍼즐 옷을 입고 오셨네요. 예. 맞추고 싶게 한 짝이 비어 있어야 되는데. 퍼즐 좋아해요? 난 어렸을 때 퍼즐 진짜 싫어했는데. 왜요? 깝깝해서? 아니 세상에 이걸 천재도 이거는 못 맞추는 거 아니야? 그래 나는. 막 1000피스, 2000피스, 2500피스 막. 어. 근데 진짜 2000피스 넘어가는데 하늘이 있으면은 굉장히 난감해. 하늘. 네. 하늘인데 구름이 없어. 오. 구름이 코딱지 같은 것도 있구만. 오. 새가 하나 있어, 새가. 야, 이 새가 어디에 껴 있는. 야, 퍼즐도 진짜 옛날 놀이다. 콘돔 지갑 선물 받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별일 없었어요? 저희 차에 있어요, 저도. 아, 차에서? 차에 있다고요? 아, 네, 차에서. 네. 차에서. 네. 인도. 차에 있어요. 차에 있어요. 어, 역시 다르네요. 뭐, 아니, 우리가 일주일 동안 별다른 일 없었어요? 네, 없었습니다. 네. 우리 인생이 심심해졌나 봐요. 재미없게 살아요. 재미없어. 근데 이때쯤 형 공개 연애 한번 해? 뭐, 누나 만날 때. 한 번쯤은 공개 연애. TV로 볼 때는 어때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왕왕 있잖아요. 그 차이는 많죠, 어디서 나는 거예요? 많죠. 더 이상한 거는 방송하면 이렇게 녹화하면 앞에 우리 얼굴이 모니터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 스튜디오 녹화할 때. 네, 근데 예. 이렇게 옆에 있는데 되게 이쁜데 되게 이쁜데? 그런 분이 있었어요. 모니터 미. 되게 오래됐어. 근데 거꾸로 또 진짜 이쁜데 잘생겼는데 TV에는 그래 이렇게 안 나오는 그러니까 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앞불서 나부터 얘기하려고 했는데 한발 늦었네. 이 녀석들 장유서도 모르고 그냥. 아, 그럼 개인적으로 TV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면 실물이 난 것 같아요? 유세윤 씨가요? 근데 저는 생각할게. 얘기 듣기로는 아, TV에 제가 과장된 표정을 많이 하고 평소에는 좀 TV 표정이랑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실물이 낫다고. 네. 네. 아무래도 표정이 달라서 그런 거죠. 그렇죠. 저도 실물이 낫다. 아 진짜로. 실물이 낫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의 바른 나라예요, 한국이 그렇게. 아 그. 네. 네. 아 그럼 본인이 생각할 때는 어때요? 나는 완전 실물이 낫지. 자 화면에 우리 잘 나오게 예. 표정 관리하면서 시작해보죠. 알겠습니다. 관리하면서. 예. 오랜만에 모처럼 해외 연구 결과가 도착했어요. 소파리 수컷에게 암컷의 페로몬을 투여해서 흥분시킨 다음에 흥분 상태의 수컷들을 암컷과 짝짓기 하지 못하게 했더니 극심한 스트레스입니다. 수명이 진짜 10%가 짧아졌대요. 자, 미시간 대학입니다. 미국 영국 아니고요. 내가 안 죽으려고 그렇게. 아,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네, 살고 죽기 싫어서. 네, 네. 일찍 살려고. 죽기 싫어서. 어떻게든 좀 살자. 나 일찍 죽어. 그래, 그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렇지. 나 좀 살려주라. 그래. 나 좀 살려줘. 그래. 중의적인 표현이네. 네. 그 어감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게 10%면은 인간으로 따지면 지금 100세 시대면 10년이고. 그럼요. 우리가 지금 80, 한 1세, 2세 뭐 이렇게 따지면. 8년이에요. 아. 아, 원래 인간은 오래 사는 거였는데. 아. 어? 원래는 한 150년에서 200년 살 수 있는. 무슨 소리예요? 한 그래서... 400년 사는 건데, 원래.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분들이 이렇게 오래 사셨구나. 그러네. 어, 막 700살까지 그래. 살고 막. 그런 마음을 안 가지시니까. 기대를 안 가지니까. 기대를 안 하면 오래 삽니다. 기대 안 하고 또 한다, 또. 어, 그러면 기대를 안 했는데 그런 상황이 딱 되면은 더 오래 사는 거네. 아, 최고다. 장수 비결이네. 어? 아이고, 저는 그냥 오늘 집에 들어가렵니다. 근데 아유, 일로 오세요. 오세요. 옷을 다 벗었는데도 기대 안 하는 거야? 뭡니까, 그게? 어, 점점 오래 살아. 어, 직전까지도. 아. 잠깐만. 이번 달 들어서 수명 어느 정도 단축된 것 같아요? 예? 네? 어느 정도 단축됐어요? 금년 들어서 이번 달 안에 문자 좀 드릴게요. 지금 장수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대로라면 뭐 진짜? 아니 기대할 대상 있어요 지금. 믿거나 말거나 기대할 거라고는 고작 영상뿐. 아, 되게 슬프다 영상. 영상으로 기대했는데 못 하게 되면 더 슬프다. 그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갑자기 누가 와서 띵동 띵동. 수경아 반찬 갖고 왔다.
자, 그럼 84번째 밤 시작하겠습니다. 마성의 여자들에게 상처받은 남자, 그리고 아직 마녀가 되지 못한 여자들의 곡소리가 펼쳐집니다. 너의 곡소리가 들려. 네. 오늘도 자리가 하나 이렇게 지금 다 놓여져 있습니다. 네. 녹색이에요, 녹색. 주민번호 뒷자리 1. 참, 이분도 자기 인생에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이걸로 주목받게 될 줄은. 그렇죠, 그렇죠. 이분 설명을 하면 딱 한마디. 괜찮아요? 야, 똑같다. 로봇 연기의 창시자 장수환 씨 모십니다. 예! 우리 남자는 일어나지 않아요. 이해해 주세요. 장수환 씨, 요즘 진짜 바쁘죠? 그래도 좀 많이 한가해졌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사람 운명이라는 게 진짜 재밌잖아요. 사랑과 전쟁에 출연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연기를 너무 못한다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욕하고 이럴 때 아, 괜히 출연했나? 아, 뭐 이렇게까지 뭐 지적을 하지? 사실 그때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 솔직히 했죠. 왜냐면 처음부터 스케줄이 들어왔을 때 아이돌 특집이기 때문에 같이 하는 연기자분들이 전문 배우는 아니니까 같이 섞이면 그래도 할만하겠다는 생각으로 덤빈 거죠. 근데 그게 그렇게 큰 차이가 날 줄 사실. 야, 근데 그러면서 근데 사실 못 하려면 이렇게까지 못 해야 돼. 극단적으로 못 해야 돼. 그렇죠. 근데 제가 물어봤었는데 나는 감정이 충분히 몰입이 돼 있는데 그게 얼굴로 안 나오는 건지 아니면 내가 연기에 잘 안 맞아서 좀 몰입이 잘 덜 되는 건지. 몰입을 솔직히 많이 못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 몰입을 못 했다. 차가 가면서 여자분을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급하게 내리면서 괜찮아요. 어디 다친 데 없어요. 아, 친 사람인데. 아, 그래요? 아, 그 상황이 그 상황이에요? 네, 그 쳤다기보다 보험사 살짝... 직원도 그거보다 걱정 없다. 네, 급하게 정찰을 해서 놀라키게 한 거죠. 네. 제가 생각했을 땐 제가 그 여자한테 크게 많이 안 미안했던 것 같아요, 사실. 아, 몰입을 하긴 했네, 본인 상황으로. 그렇지. 내가 그 여자를 크게 다치게 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 그렇게 그냥 무덤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분명 이 많은 사람 중에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만약에 크게 다쳤으면 연기가 달랐겠네요. 예, 네, 쳤다고 했으면 많이 크게 다쳤어! 붕! 떼서 철판! 다쳤어요. 아, 피 흘려. 그때 달려갔어. 레디, 액션! 괜찮아요? 격양돼 있지 않는가? 자, 몰입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네. 표현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신정엽 씨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 일단 곧바로 괜찮아요가 안 나오죠. 네. 원래 시청자분 괜찮아요. 나도 놀래갖고. 야, 형이 그런 디테일이 있네요. 아니 공개 연애 중이네요. 12살인가 3살 차이 나는다고 네, 맞죠. 여자친구가 조금 답답해한다고 그때 그랬었죠.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데 대답을 빠르빠르 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초반에 그것 때문에 좀 많이 답답해서 싸우기도 했던 것 같아요. 대답의 내용이 그렇게 많이 없다 보니까 대답의 가치가 되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금값으로. 오히려? 네, 뭔가 경청하게 되는 그런 맛이 있네요. 반대 국가 있죠. 아니, 우리 오프닝 때 말했던 욕심 없는 분 아닐까요? 기대하지 않는 분. 장수하는 거 아니야? 장수 원. 아니, 우리가 여기 지금 조사 결과가 있었거든요. 네. 토파리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기대했는데 안 이루어지면 수명이 줄어든다는 조사 결과가 있대. 저는 오래 살 것 같은데. 오, 기대하지 않네. 오. 아니 여자 친구랑 이제 단둘이 오붓한 시간을 가질 때 감정 변화가 없어요? 마지막에도 소리 안 들으세요? 헤어지거나 아니면. 그럴 때는 뭐 저도 모르게 나오는 것 같은데 평소에는 그다지 뭐 예. 둘이 있을 때 좀 격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도 격정적이지 않고 되게 차분하게 끝났어요. 괜찮아요? 좋았어요. 오늘 나온다고 하니까 뭐 주변에서 뭐 걱정하거나 글쎄 저는 이 프로그램을 제가 시청하는 건 되게 좋아하는데 내가 과연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여기서 표현을 잘못하면 싼티가 날 수도 있고 좀 저질스럽게 보일 수도 있고 아니, 고급스럽지 못하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전혀 고급스럽지 않아요. 무슨 고급스럽게 여기 고급스러운 사람 없어요. 네. 저도 사석에서 막 던지고도 이런 얘기 되게 좋아하고 여기 막 던지면 돼요. 막 던지면 돼. 여기는 촬영한 거에 한 7, 80%는 편집이 돼요. 네. 나머지 것만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다 나가면은 다 방송 그만도 글 그만 써야 되고 다 여기. 이민 가려고 해도 네. 외국에서 안 받아줘요. 그 입국 금지. 공항에서 살아. 서민원.
그러니까 편안하게 네, 아. 장소 씨와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사연 시작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아, 좋다. 그러니까 점점 어? 이게 되게 이게 잘자요 같이 들린다 이제. 내 걸 뺏긴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네. 첫 번째 사연은 아이디 뱃노래님이 보내신 사연입니다. 네. 29 여자입니다. 4살 연상인 남자친구가 있어요. 처음 소개팅한 날 데이트 도중 제가 버스에 목도리를 두고 내렸는데 헤어지고 3시간 후쯤 집 앞이라며 전화를 했더라고요. 목도리 찾아왔습니다. 어머, 이걸 어떻게, 어디서 찾으셨어요? 매사에 최선을 다하자가 제 좌우명이거든요. 서울 시내 버스 회사를 다 뒤져서 결국은 찾아냈죠. 멋지더라고요. 그 패기와 근성, 남자다운 모습에 반해 교제를 시작했어요. 예상대로 남친은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스타일로 모든 건성인 법이 없었죠. 거기다 한번 시작한 건 끝을 봐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어요. 오빠, 저 텔레비전 보니까 요즘 요리하는 남자가 대세인가 봐, 그치? 그래? 그럼 나도 쿠킹 클래스나 끊어볼까? 며칠 후? 나 쿠킹 클래스 종일반으로 바꿨어. 또 며칠 후? 나 쿠킹 클래스 심화반으로 바꿨어. 이왕 시작한 건데 사나이가 칼을 뽑았으면 누구라도 썰어야지. 오빠는 그해 기어이 요리사 자격증을 손에 쥐었죠. 야, 멋있다. 또 사내 체육대회가 있을 땐 한 달 전부터 극기 훈련이네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맹훈련을 하는 게 흡사 올림픽 국가대표 같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열심히 하나 싶을 정도로 뭐 하나에 꽂히면 집요하게 끝을 보고야 마는데요. 작년 숭어 축제에 갔을 때는요. 여기 낚시 최고 기록이 10마리래. 10마리? 내가 그 기록을 깨고야 만다 오늘. 근데 낚시가 마음처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빠는 다음날 월차까지 내고 몸도 누웠죠. 승부욕이 넘치네. 근데 이렇게 뭐든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하는 이 남자가 유독 최선을 다하는 분야가 있어요. 바로 뱃놀이예요. 뱃놀이요? 저희는 19금 관계를 뱃놀이라고 하거든요. 제 둘 사이에서는 괜찮은데 밖으로 나가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뱃놀이. 뱃놀이. 너무 좋아. 남자가 사공인가요? 예, 예. 오빠. 이리 와. 잠시 후. 아, 이렇게 졸리지. 잠깐만, 나 커피 한 잔 먹고. 로고싱. 자. 아, 당 떨어지네. 형이 포도당 사탕 먹을래? 복습할 차례인가? 잠시 후. 아, 살짝 출출하네. 아, 잠깐 밥 먹으면 체력 보충을 좀 해. 오케이,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아플 땐 진통제 먹고 중간에 자연 강장제까지 먹으면 매번 인생의 마지막 뱃놀이처럼 사력을 다하니. 저는 매번 떡신신이 돼요. 심지어 중간에 잠든 적도 있고요. 또 내내 호응해주느라 목이 쉰 적도 있어요. 그렇게 좋아? 그렇게 좋아? 아니 그게 아니고 내 다리, 나 다리 쥐 다리에 힘을 주고 오래 있다 보니 근육이 뭉친 거예요. 지옥의 근육통을 겪고 한의원에 가서 침까지 맞았죠. 이대로 가다한 몸이 가루가 될 것 같아 오빠가 진지하게 얘기를 했어요. 오빠, 우리 서로 몸에 무리가 가는 것 같아 조금만 덜 열심히 하면 안 될까? 미안해, 너랑 뱃놀이라면 정신을 못 차리겠어. 사실 전 여친이랑은 1년에 한두 번밖에 못했거든. 기념일 때마다 한다 그래가지고 내 생일, 발렌타인데이, 크리스마스 이브, 그리고 석가탄신일 1년에 딱 네 번밖에 못했거든. 얘기를 듣고 나니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양식 먹어가며 노력했죠. 하지만 얼마 전 결국 전 쌍코피가 터져 몸져 눕고 말았어요. 조금만 짧게, 조금만 대충 끝을 안 봐도 되니 그냥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 저 어쩌면 좋을까요, 이렇게. 아니, 이게 목적이 이 시합을 내가 마무리해야 된다는 그런 거면 싫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잠이 든 적도 있다는데 잠이 들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혀 안 즐거운 거지. 전체적으로 여자친구를 위해서 매사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좋은 남자친구 같은데 이 사랑 나누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열중하는 건 조금 고민일 수 있겠네요, 사실. 아, 그래, 그 옛날 여자친구랑 1년에 4번 한 것도 이상하지만 나랑 매일 4번 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옛날에도 4번 했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여자분하고 얘기를 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여자가 자기 얘기를 정확히 못하는 것 같아요. 오래하고 많이 하면은 잘하는 거라고 잘하는 거라 생각하거나 우리가 최고라는 기억을 심어줘야겠다라는 그 스코어처럼 생각하는. 근데 문제는 자기도 하기 싫은 건 아닌데 관계를 맺다가 중간에 약 먹고 다시 재개하고 그러니까 이어가 안 되는 거지. 약을 먹는다? 잠깐만, 다 당이 좀 떨어진 것 같은데. 빨리 좀 해! 이렇게 되는 거지. 왜냐면 그 여자는 전혀 즐겁지가 않은 거지. 수련하냐, 수련. 중간에 사탕 먹고 막 당 필요하다 그러고. 나 그거 같아. 이게 남자가 계속 좀
참았다. 직전까지 갔다가 참았다가 다시 했던 척하면서 직전까지 갔다가 이걸 반성하면은 나중에 멀티 오르가 그걸 참을 줄 알면 진짜 무서운 사람이야. 아니 그러니까 95까지 가서 나머지 5를 남겨두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지금 85에서 지금 이제 멈췄다. 95에서 힘들고 그래야 더 오래. 그렇지. 이걸 지금 뱃놀이라고 표현했어요. 뱃놀이. 뱃놀이. 네. 뭐 다양한 단어로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연인끼리는 기억 나는 거 혹시 있어요? 저번 주에 뭐 빡. 빡빡. 왜 그래? 왜 이렇게 급해? 무슨, 왜 그래 급해? 무슨 이렇게 단추가 많아? 왜 그래 급해? 빡! 그래. 인제는 그런 생각 들 때 빡! 우리만의 암호. 빡! 근데 그런 거는 진짜 연인 사이에 쓸 일이 별로 없지 않나? 분위기 잡혀서 이렇게 하는 거지. 야 오늘 뱃놀이 한번 할까? 아유 이상해. 오늘 사봉이 많아. 사봉이 많으면 안 돼. 아, 그러니까 산으로 갈지도 몰라. 오늘 수면이 고요해. 이렇게 해야지. 사공이 많으면 안 되지. 내 안에. 내 안에 사공이 많아. 내 안에 사공이 많아. 아니, 이 사람이 뭐든지 매사에 뭐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각자 최선을 다하는 분야 뭐 있잖아요? 전 청소를 그렇게 하죠. 아, 청소. 그러네. 야, 가끔 우리 집에 좀 놀러와라. 쉬줄 테니까 취미생활 하러 와. 아, 청소 씨는 뭐 매사 최선을 다하는 스타일이야? 설렁설렁하는 스타일이야? 저는 물론 그게 느껴지진 않아서 문제긴 한데 저는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요. 최선을 다했는데 여자분이 뭐 느끼는 건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최선은 다합니다. 예. 그때 홍기 씨한테 질문했던 게 뭐였죠? 하루에 최고 몇 번? 하루에 제일 많이 한 게 몇 번이라고 그랬죠? 저요? 다섯 번? 다섯 번? 공연을 한 군데에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행사를? 예, 홍기 씨도 지난주에 왔는데 어렸을 때 한 다섯 번? 대여섯 번? 하루에?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숫자고 뭐가요? 왜요? 아니 운동 그래도 한번 시작하면 하루에 지금 운동 전혀 안 해요? 나 속은 거야? 속은 거야 별로 안 놀란 거야 나 속은 거야? 아니 시작하면 소위 뭐 뽕을 뽑는다 그러죠? 그런 거 있어요? 저는 좀 약간 신발에 좀 집착을 신발 많이 해요. 신발 집착해? 신발 뭐예요? 아니 신발을 깨끗이 신는 걸 되게 좋아해요. 아 깨끗이 신는 거. 그래서 예전에도 클럽 같은 데 가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밟히니까? 게 밟히니까? 신발 밟히는 게 싫어서 들어갈 때부터 손을 앞으로 뻗고 가요. 아. 사람들 그런 눈에서 가는 거죠. 미끄럼틀 치다 제 신발을 밟을 수가 있으니까 테이블에 앉아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들락거릴 때 밟을 필 것 같아서 다리를 이렇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서 야, 얘 그러면 여기 신발에 먹봉제를 하나? 아, 근데 진짜로 예전에 정말로 비싼 신발인데 딱 처음 신은 날 정말 장대 같은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근데 뭐 재질이 약간 스위드 같은 거 맞아. 정말 식당에서 검정 비닐봉지 두 개 달라서 진짜 못 걷어요. 근데 약간 그런 거에 대한 비싼 신발 뭔가에 하나에 꽂히는 사람 보면 부러워. 아 성시경 씨는 운동을 또 하면은 또 최선을 다해서 하고 하고는 계신 거구나. 이렇게 큰 동요 없이 얘기하니까 기분 나쁘네. 제가 김정국 씨만큼 운동할 거예요. 근데 김정국 씨는 단백질을 먹고 관리를 하죠, 식단 관리를. 저는 튀김을 먹고 진짜 많이 하는데 진짜 많이 먹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쌤쌤보다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운동 후에 튀김을 드셔야 돼요. 아니 이거는 얘기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뭐 여자분이 얘기를 해야죠. 여자분이 얘기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만약 이렇게 해서 여자가 좋다면야 뭐 우리가 할 얘기가 없죠. 근데 지금 여자는 분명히 안 좋은 거고 남자는 자꾸 중간에 다른 짓을 하는 거고 갑자기 당 보충을 왜 당 다 있어요 그 안에 충분히 할 수 있어. 그 뭐 사탕 먹는다고 더 오래 하나? 그러면서 시키는 거지. 그래 뻔히 보이네. 그 10초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10초? 그러니까 하나 한 10초만 거냐? 더 있으면. 아니, 그러니까 여자가 지금 거의 다 와서 한 10초만 더 있었으면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 이 말에 약간 뭐 공감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럼. 예. 그러다가 에이 모르겠다 이러니까. 야, 되게 안 했나? 지금 리얼하네. 아, 지금 엄청 리얼했어. 에이 모르겠다 되게 리얼했어. 에이 모르겠다까지 했어. 근데 이게 계속 하다 보면 여기 좀 빨려 들어가요. 자, 다음은 아이디가
앵그리사마. 앵그리사마.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20대 여자입니다. 남친은 8살 위인데요. 한참 못 봐서 일까요? 처음 만나부터 좀 특별했어요. 뜨거운 아메리카노 한잔 나왔습니다. 어머, 어떻게, 쏟아버렸네. 죄송합니다. 어떡하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 저한테 욕하고 남은 상황인데 오히려 저 걱정해주는 모습에 반해 사귀게 됐어요. 이래서 다들 오빠 하는 건지 배려와 이해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릴수록 존중해주고 싶다고 존대도 해주고 늘 애지중지 아껴주더라고요. 아유. 근데 한 번은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했어요. 오빠 몰래 클럽을 가면서 잔다고 통화하고는 친구에게 보낸 카톡을 오빠한테 잘못 보낸 거죠. 어떡해. 준비 완료! 오빠한텐 너네 집에서 잔다고 해놨어. 붉은 보드로 클럽 그거 싱! 우와. 전송을 누르는 순간 소리 쭉! 지금도 아찔하네요. 그게 누르기 전에 아는데. 그렇지. 근데 예, 요즘에는 무슨 톡이나 이런 거라도 있지. 한 방에 가니까 옛날에는 전송 중입니다 해서 그렇지. MMS. 맞아요. 정말 지금도 아찔하네요. 빼도 박도 못할 상황. 오빠에게 바로 전화했죠. 미안. 내가 남친 있어서 못 간다고 했는데 친구가 나 없으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오빠. 아니야. 나 때문에 친구랑 멀어지면 안 되지. 우리 애기 당황했겠다. 괜찮아요? 우와. 안 좋아하는 건 ARS 아니에요? 남친 서비스. 이게 바로 생불의 경지구나. 생불. 네. 살아있는 부처. 예. 감동받았었죠. 그 후 1년 넘게 사귀면서 한 번도 싸운 적 없어요. 근데 이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게 사람이라면 희로애락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오빠, 아니, 화 안 나? 난 애기만 괜찮다면 괜찮아. 좋은 거 아닌가 싶으시죠?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뭐랄까? 자기를 다 안 보여준다는 느낌이랄까? 그리고 저라서 다 괜찮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세상 모든 일에 대해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먼저 주문했는데 왜 계속 다른 테이블 먼저 음식을 주는 거예요? 짜증나죠. 오빠도 한마디 해봐. 음식 그렇게 천천히 나와도 괜찮아요? 식당이 앞으로 잘 괜찮겠냐. 그렇죠. 손님들이 불만이 많으실 텐데. 비꼬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비꼬는 거일 수도 있는데. 말이 덧글 같아요. 택시에서. 기사님 길을 계속 못 찾으시면 어떡해요. 그래서 내비 찍고 가자는데 지금 늦었단 말이에요. 오빠도 좀 얘기해봐. 기사님 그렇게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무서운 말일 수도 있어. 정말 빡치는 줄 알았어요. 거기다가 오빠도 너무 화를 안 내니 답답한 전 더 소리 지르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일부러 트집도 잡아보고 속 썩이고 질투심도 일으켜봤지만 늘 로봇 같은 얼굴로 제게 웃어주는 오빠. 배부른 고민 같지만 전 정말 심각해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이렇게. 이거는 방송에서 맞춘 사연인가요? 본인이랑 닮았죠? 저는 제 얘기인 것 같아요. 내 여자친구가 보낸 건가? 그 정도? 느긋한 사람이잖아, 좀. 이렇게 착하고 젠틀하고 물론 이 업다운이 심하지 않을 뿐이죠.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생각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어딨어. 좀 여자가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다? 행복한 고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진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문자를 잘못 보냈는데 그걸 봤을 때 안 화나요? 제가 좀 어렸을 때부터 조금 많이 놀아보고 저도 물론 놀다가 여자친구한테도 걸려보고 이런 걸 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조금 이해하려고 하는 건데 이 방면에 이렇게 뭐 생물이야. 사랑을 안 해준다, 사랑이 뭐 식었다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을 안 해서는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좋아요. 그러면 약간 반대편을 들자면 연애라는 건 사실은 약간 장단 맞추는 재미잖아요. 질투 좀 해주면 안 돼? 했을 때 보다는 아니, 가끔씩 화내줘요. 그렇죠. 예. 그것도 필요한 것 같은 거예요. 가끔씩 소금 뿌려줘요. 그렇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그랬지 아까? 난 너무 진짜 내 얘기 같아. 이거. 아, 자기를 다 안 보여준다는 느낌이랄까가 아니라 자기를 다 안 보여주는 거예요면 문제예요. 꼭 싸워야 이 사람을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확실히 중요한 부분 같은데 내가 상대한테 무엇을 감추지 않고 다 보여주는 것과 내 밑바닥을 반드시 보여줘야 되는 건 굉장히 다른 문제 같아요. 내 밑바닥은 사실 어느 누구한테도 보여주지 말아야 돼요, 사실은. 네. 그걸 착각하는 것 같아. 그게 솔직하지 않은 거라고. 그렇지. 근데 약간 이쪽에서 먼저
내 패를 사실은 난 이래 보였으면 아 그래 그럼 나도 이런 게 있어 해야 짝짝꿍이 맞아 들어가지. 넌 보여줬고 난 봤지만 나는 없어. 그럴 때 느끼는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 전 이해하거든요. 그냥. 맞아. 서로의 박자가 맞아요. 한쪽에서 질투해주면 안 돼. 그러면 난 질투가 별로 안 나지만 가지 마 정도를 해야 그 양념이 되면서 연애가 재밌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해해주고 있다가도 아니야 오늘은 뭐 너무 늦은 것 같아. 좀 일찍 들어가라. 일찍 들어왔으면 좋겠어라고 약간은 좀 잡아줄 때도 있는 거고. 그리고 욱할 때는 뭐 참았던 걸 따르게 조금 뭐 거칠게 표현할 때도 있는 거고. 어떻게 해요? 싸우다가 보면 서로가 하지 말아야 될 얘기들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감정상 이렇게 말이 나오면 제 자신은 뭐 이렇게 주먹으로 뭐 어떻게 막 아 벽 치는구나. 뭐 이런 데 테레비에 휴대폰을 던진다든가 약간 그런 데서 이렇게 푸는 것 같아 사실. 상대한테는 못하고. 네. 근데 그거는 조금 시간 지나가면 후회되잖아요. 아 예전에 그랬던 거 있어요. 맞다. 하나는 옛날 거고 하나는 신형인데 막 얘기하다 싸우다가 순간 그게 생각난 거예요. 이걸 던져야 되나 이걸 던져야 되나. 어허 그러다가 기형을 던졌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찰나에도 그래 뺐다가 집어넣으면 더 웃겼겠다. 에이씨 잠깐만. 그랬던 것 같아요. 오. 그 삐삐 있었잖아요 예전에. 아 삐삐도 많이 던짐 당했죠. 삐삐 이렇게 제 친구랑 놓고 같이 공부하고 있었는데 걔가 사귀는 여자애가 나랑 좀 친했었어요. 걔가 항상 찍던 숫자가 있어요. 예? 그 숫자가 제 거에 징 울리고 5초 있다 얘께 징 울리는 거야. 먼저 온 거예요? 간발에 찬 거죠. 그걸 보자마자 집들이 뜯어버리더라고. 자기 여자친구인데 친구한테 먼저 네. 숫자를 보내니까 그때면 조금 부실만한 것 같아. 근데 약간 전산상으로 5초 정도면 이렇게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지. 신영 씨 같으면 어떻게 했었겠어요? 연락이 와서 바람 피는 걸 확인했어. 뭐 저는 화 안 내요. 그냥 안 봐? 예, 화 안 내고 그냥 어떻게 됐어. 무서워. 아 무섭다. 그래 뭐 그럼 할 수 없지 뭐 우리 괜찮아요. 실제로 아무런 염려는 없이 그냥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연기해보고 싶어서 좀 화낼 것 같아. 아 잘 어울린다 이렇게. 어떻게 무서웠냐. 연기 정상은 아니에요. 진짜 정상 아니야. 나 그 문자 얘기 나와서 말인데 예전에 연애할 때 저도 나이트클럽에서 놀고 싶어서 거짓말 좀 해야겠다 해서 나 지금 창결이 형한테 잡혀서 술 마시게 생겼어. 와, DJ DOC. 네, 창결이 형 무서운 거 알지? 보냈는데 그걸 창결이 형한테 보낸 거예요. 바로 답장이 야, 이 형, 아니, 상황이 이래저래 해서 죄송해요. 키키키 하시더라고요. 그냥 잘못 보내는 건 괜찮은데 그 사람 험담을 했는데 그 사람한테 보냈어. 야, 저도 그런 적 있어요. 그냥 비즈니스 하는 사람인데 제가 잘 아는 분한테 이 사람이 자꾸 나한테 이걸 뭐 이렇게 해서 뭐 이걸 같이 하자고 뭐 하는데 아 근데 내가 볼 때 불안하다 막 이 형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근데 만났어요. 만나고 예예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번에 또 이렇게 예 연락해서 만나기로 해요.